2010년부터 운동을 시작한 나는 10년 넘게 운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크게 허리 디스크가 말썽을 일으켜 2주 동안 누워있었다.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니 내 몸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보고자 많은 자료조사와 책을 읽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재활을 시작했고 재활의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일상생활뿐 아니라 운동에서도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곤 장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는 모든 재활훈련 중 가장 핵심이고 모든 허리가 아픈 분들이 따라해야 하는 동작 하나를 소개하겠다. 내가 알려드릴 동작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작은 아니다. 최소 일주일은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최소 일주일을 반복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시 와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브레이싱이라는 호흡법을 해야 한다. 브레이싱이란 호흡을 하게 되면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몸통을 둘러싸고 있는 복횡근, 횡경막, 골반 기저근, 다혈근을 이용해서 몸의 중심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척추 재활 권위자인 스튜어트 맥길 박사는 브레이싱 호흡에서 코어 근육의 활성화로 인해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브레이싱은 정확하게 앱도미널 브레이싱이라고 표현이 되고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복부의 잠금 정도가 되겠다. 이 브레이싱을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누가 내 배를 때린다고 생각했을 때 흡 하면서 배에 힘을 주는 원리와 비슷하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바닥에 눕는다. 침대에서도 할 수 있으나 딱딱한 바닥이 더 좋다. 무릎을 구부리고 편안하게 눕는다. 이때 필라테스나 기존 내가 설명한 다른 영상에서는 허리를 바닥으로 누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 동작을 취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백년 허리 저자인 정성근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허리 디스크의 치료의 핵심은 올바른 허리의 신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굴곡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허리의 후만을 유도하는 허리를 바닥으로 누르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편안하게 누운 후 자연스럽게 호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 위에 손을 얹고 내 배가 부푼다는 생각을 하면서 배로 호흡을 하는데 이때 내 손으로 배에 살짝 압력을 가해줘서 복부 주변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하자면 배에 힘을 주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내가 복부 수축을 100% 할 수 있는 것 중에 50에서 60% 정도만 가볍게 수축하는 느낌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너무 억지로 애쓰면서 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가볍게 내 코어 주변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호흡만 잘해도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들숨을 4초, 날숨을 8초 정도 쉬는데 들숨과 날숨 모두에 배에 살짝 긴장감이 느껴지는지 항상 손으로 확인해야 하고 가슴이 들리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처음에는 10번의 호흡을 목표로 시작해서 나중엔 5분 정도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브레이싱이 척추 안정화나 코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보자면 허리가 뻣뻣하거나 불편한 날에 조금 걷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 허리가 오히려 편해져서 잘 움직이는 경우를 느끼곤 한다.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코어 근육들을 브레이싱이라는 호흡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체화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허리를 보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든 어디서든 누운 채로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브레이싱을 하도록 하자.